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시작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멋집니다. 오늘 뮤직큐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SG 원효비의 김원효 씨, 에스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G 원효비입니다. 네, 전체 인사 있을까요? 전체 인사요? 네네, 둘 셋. 영원히 오직 내 사랑은 박소야. 네. 지금 갑자기 급 만드신 거예요? 아, 우리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와. 마음 파이브랑 다르게 예. 다가섭니다. 아니 근데 지금 갑자기 화음 나시고 갑자기 막 가사 개사하시고 이래가지고 너무 순발력이 좋으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그룹이 몇 번 있었잖아요. 아니 진짜 2NE1도 정규가 두 장밖에 안 나왔는데 원효 씨가 지금 앨범이 더 나왔어요. 마음 파이브에 또 이상훈 씨하고 했던 그죠. 이렇게 믿고 이제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 예, 화음을 아무데나 어디서나 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면 또 바로 에스진 씨가 바로 거기 그냥 3도 네, 네 3도로 방금 맞춘 건데 알아서 맞춰줍니다. 아 대단하네요 정말. 예.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SG 원효비에서 털과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SG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쩐지 우리 에스진 씨 오늘 이 얘기 난 처음 듣는데 1290님이 네. 보라 보는데 올드보이 최민식 씨 온 것 같다고. 아니 2843님은 박찬욱 감독님인가요? 네 최민식 열시다. 잘한다. 원효 씨 인사 부탁드려요. 개인 인사. 네 반갑습니다. 심진아 남편 김원효입니다. 아, 저는 어디 가서 예. 예전에는 그냥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뭐 어머니든 뭐 어떤 여성분들 만나면 다 네. 심진아 남편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더 이제 편합니다. 아니 SG 원효비의 뭐 파트 본인 파트를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아, 메인 SG, 보컬입니다 하듯이. 네, SG 원효비의 자금당당. 네. 자금을 맡고 있는. 당당. 예,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희의 계시네요. 정신적 지주시죠. 아 그렇네요. 네. 자금 담당 굉장히 네네. 중요합니다. 예. SG 원효비 이름만 들어도 재밌어요. 노래할 때는 엄청 진지하다는 거 알쥬 이영숙님. 이분 이제 노래 들어보신 분이죠.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SG 씨 자기 PR 시간을 좀 드릴게요. 대놓고 잘난 척하는 시간. 뭐 어떻게 자기 PR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2005년 퍼세틱 러버라는 앨범으로 데뷔 이후 17년 동안 신인 가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네. 네, 가수 에스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에스진 원효비를 만나서 지금 네, 한 줄기 광명을 찾아 이렇게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검색해 주시고 저희 그 녹색 창에 에스진 원효비 네. 검색하신 다음에 그 하트랑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네. 네. 이 시간대에 어울리네. 예. 네. 아니 그 메인 보컬이지만 음성 자체가 너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그 전주만 듣고 SG 네. 워너비로 착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기가 막히게 오마주를 했다는 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이 나왔냐 SG 네. 워너비를 기다렸다 이런 분도 계시고 원효비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네네. 근데 이 곡을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너무 오마주를 잘했는데 요거는 에스진 씨의 큰 그림이었나요?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노래가 맞을 텐데 네. 아무래도 그 노래 자체가 워낙 신나고 사랑스럽다 보니까 네.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만의 색깔로 한번 풀어내보자 이렇게 네. 네, 생각을 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멤버 이제 다 나오지는 못했지만 네. 나머지 이제 멤버들이 다 작사 작곡을 네. 다 할 줄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미션을 내렸습니다. 네, 곡을 뭐 어떤 작곡가님 걸 받지 말고 네.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좀 써놨던 곡들이 있으면 네. 나한테 좀 들려줘봐라. 그래서 이제 막 들었어요. 근데 여러 곡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래도 SG 워너비 노래랑 좀 비슷한 풍이 있어서 그렇죠. 야, 이왕이면 이걸로 가자. 아. 어차피 그 워너비 선배님들 거 네. 이렇게 좀 오마주를 했으면 그런 거죠. 노래도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네. 워낙 또 노래를 워낙 잘하시는 선배님들이라 네. 그렇죠. 노래를 진짜 너무 잘해요. 명곡들이 너무 많아서 명곡도 많고 라이브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네. 네, 정말 라이브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해요.
아, 9193님이 주셨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원효 씨 찐팬이라 운전할 때도 원효 대교만 건너요. 이거 어때요? 아, 좋습니다. 근데 뭐 라임을 잘 맞추셨는데 통행료가 없다는 건 너무 좋죠. 네, 네. 원효대교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축하. 네, 축하드리고요. 첫 번째 뮤직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예, 원효 씨가 직접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2940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문제 나갑니다. 김원효가 샤인머스켓 10송이를 선물 받았다. SG 원유비 멤버들에게 샤인머스켓을 나눠줬다. 경태 3개, 세연이 3개, 나 3개. 옆에 있던 SG니 나는 이라 묻자 김원효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김원효 씨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시면 되고요. 경태 3개, 세연이 3개, 나 3개. 자, 옆에 있던 SG니 나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서운하죠. 나는. 약간 서운합니다. 네, 김원효 씨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영원히 호진 내 사랑은 너 하나. 해가 뜨고 달이 떠도 너 하나. SG 원효비 너 하나라는 곡이었습니다. 정답은 김지원님 너 하나, 안주연님 너 하나, 너만 하나 주는 건가요? 그런 거죠. 김진웅님 노래가 SG 워너비 필이 아주 강해요. 그렇죠. 오마주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네, SG 원 효비의 너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답도 재밌는 게 많이 왔습니다. 오답은 이거 뭐 나올 줄 알았어요. 네. 1858님이 안 돼! 아, 이거 오랜만에 듣는다. 오랜만에 듣죠. 와, 너무 반가워요.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이 네. 안 돼 할 때 몇 네. 번을 꺾나요? 네.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몇 번을 꺾어요? 그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안 돼! 한 두세 번 꺾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진짜 오랜만에 반가워요. 우리 그리고 1226님이 주셨습니다. 로코 하사? 주지마! 주지마. 예, 이게 주지마. 섹시한 곡이 있어요. 주지마. 주지마. 아, 주지마. 0212님. 에이핑크 1도 없어 예전의 느낌. 그렇죠. 이거 줄까 할 때 3개 3개 너는 1도 없어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아, 러브 게임은 사실 오답이 더 재밌네. 그렇죠. 그렇죠. 네. 윤정별님 주셨습니다. 3, 4 나나나나나나나나 세 개 하니까 너는 세 개나 네 개. 3, 4 이렇게 재미있는 오답 주신 네 분께는 선물 갑니다. 2995님이 노래 전주가요. 스코틀랜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의도를 해 주신 네, 거죠? 네, 저희가 좀 의도한 발을 제대로 캐치를 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너무나 잘 들으셨고요. 유정호님이 SG 워너비의 라라라라는 곡이 문득 생각납니다. 이거 추억의 명곡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진짜 자다 깨어나도 이거는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네. 그렇죠. 진짜 부럽습니다. 이런 네. 명곡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SG 원효비도 지금 명곡이에요. 예. 네. 6263님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원효님이 이석훈님 역할인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아이고. 물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근데 이석훈님이 너무 뛰어나시니까 제가 어제 통화했어요. 아니 그분은 SG 워너비 음악을 SG 원효비로 이제 이렇게 노래 다 들어봤을 거잖아요. 저희 네. 곡 나오기 전에 그쵸? 제가 먼저 이제 가이드를 좀 들려드리고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리고 좀 우리 보완할 점 없냐 네. 해서 평도 해주시고 네. 네. 티칭도 좀 포인트도 네네네. 좀 잡아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재녹음을 다시 했었어요. 네. 녹음을 해놨다가 네. 그래서 이석훈님의 평으로 아 그래 우리 돈이 좀 들더라도 다시 녹음하자. 네, 다시 넣은 거죠. 이제 그 멘트를 해주신 덕분에 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네네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미리 네. 좀 그럼 연락을 드릴 걸 녹음하기 전에 그렇죠. 어떡해. 그래도 결과가 훨씬 더 좋아졌다니까 예, 의미 있는 포인트를 레슨이었네요. 예. 아니 그 가사가 굉장히 순애보적 그 가사잖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그죠. 혹시 뭐 축가나 이런 걸 노리신 건지. 축가 노렸습니다. 네. 뭐 사실 또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미뤄놨던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결혼하실 때 사실 축가도 저도 많이 뭐 듣고 불러보기도 했는데 늘 부르는 축가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축가로 우리가 그 축가 시장을 좀 들어가면 어떨까 네. 네. 해서 좀 노리고는 있는데
아직 뭐 많이 불러주시진 않아서. 아, 아직 뭐 네. 얼마 PR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러브게임의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다. 네. 좀 사연이 좀 기가 막히다 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뽑아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너 네. 하나라는 네네네. 곡입니다. 두 분 달려간다고 하니까 다른 멤버들 동의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일단 달려가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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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겠죠 뭐. 따라오겠지. 다비처. 아 이게 다비처. 이건 이제 또 우리 선배 이상훈 씨와 네. 그죠 함께한 팀입니다. 곡이 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핫, 쿨, 섹시. 이 곡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시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트리오 큐. 절대 음감 박소영과 김원효 SG니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트리오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트리오 큐. 오. 흥이 있으시네요. 연습하고 있는 성대모사. 예. 성대모사 너무 재밌게 지금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세 명이서 그래서 트리오입니다. 세 명이서 허밍을 해드리는데요. 여기에 찐 가수는 단 한 명 SGN 씨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또 DJ고 네. 예. 우리 김원효 씨는 또 개그맨이고 물론 노래 잘하는 개그맨이지만 가수 SGN 씨 이렇게 셋이서 허밍을 해드리는데요. 멜로디만 잘 듣고 허밍을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네. 시작해볼게요. 아 여기 찢었다 찢었다. 저는 많이 헤맸는데 뒤에서 이걸 딱 잡아주네요. 허밍도 감미롭네. 아, 그래서 코를 좀 파고 왔습니다. 다르네. 너무 정확하네요.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누구의 어떤 곡인지 함께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가요. 안녕 내 사랑 그대여 이제 내가 지켜줄게. 야 오답이 네. 정말 많이 오네요.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앞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맞아, 맞아. 우리가 혼동을 좀 줬네. 아 정확하게 한 건데 그 SG워너비의 내 사람이 힌트송으로 나갔고요. 유진희님이 주셨습니다.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네 이한철 형님의 슈퍼스타로. 우와 여기 이거 목소리 또 이한철 씨 버전 듣다가 이제 전혀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약간 들으신 헷갈리실 거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서 네. 이분은 좀 헤매신 것 같아요. 우리 때문이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보미님이 주셨습니다. 확실하다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야 어떻게 이걸로 듣지?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 예 네, 그렇게 들은 거죠. 그렇게 들은 거죠. 확실하다고 보내주셨는데. 네,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아, 오답이었습니다. 네. 홍혜진님 주셨습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쏴. 아 이건 장르 자체가 저희가 이제 그죠 장르가 바뀌었죠. 네. 아 그리고 이명진님 주셨는데 이분 비슷하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아 네. 사랑해요. 아 아니구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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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말다 지우니. 아, 네.
지금 좀 전에 그렇게 불렀을 때 우리가 힌트송을 드린 이거 충분히 헷갈릴만 하죠. 나도 이분은. 헷갈렸네. 그렇죠. 부르면서 또 헷갈리고. 네, 가사가도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게. 사랑해요 이거였는데 이분은 사랑해요. 그렇죠. 아, 이분 비슷하게 접근하셨습니다. 네. 박태천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후회될 때. 네. 와. 잘한다. 역시 다 그래도 비슷하게 네. 사랑해로 이렇게 다 우리도 사랑해요가 이제 들어갔죠.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오답으로 읽어드렸지만 비슷하게 접근하셨기 때문에 선물이 모두 갑니다. 자, 정답을 발표해 드릴게요. 이슬기님 주셨습니다. SG 워너비 라라라 사랑해요 나의 남자 이석훈이라고. 오,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셨고요. 네. 2490님 주셨습니다. SG 워너비 라라라 당첨시켜주세요. 내 사람은 와이프에게 부른 청혼가네요. 아 이분은 또 청혼가로 라라라를. 네. 0230님 트리오큐 정답 SG 워너비 라라라. 원영님 제가 1월달에 결혼하는데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요. 근데 아직 프로포즈 못했어요. 유유. 축하 받으시는 분들 좋겠어요. 부럽네요. 둘 다 원영님 부부처럼 결혼생활하고 싶어하는 커플입니다. 네, 1월달에 결혼 미리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읽어드린 세 분께는 선물이 갑니다. 축하 축하. 아니 그리고 축가를 원한다면서. 네, 축가 원하시는 분들이 문자가 또 오셨어요. 네. 그 5818님이 10월 2일에 결혼입니다. 축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10월 2일이면은 10월 2일 날 제가 그 2시 50분에 영등포에서 네. 결혼식 사회가 하나 있어요. 네네. 그 이후면 저는 뭐 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날짜만 말씀해 주시고 어디 몇 시를 말씀을 안 주셔서 예를 들면 부산이다 이러면은 사실 그럼 이제 제가 못 가잖아요. 가게 머니까 네. 시간이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5818님은 몇 시 결혼이고 또 장소는 어딘지 서울요 근금은 서울요 아니면 또 갈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내주시고요. 8162님도 이번 주 토요일 성당 결혼식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번 주 토요일은 오늘이 지금 화요일인데 토요일 날 네. 스케줄이 네. 있을 것 같죠. 네. 너무 타이트하죠. 너무 갑자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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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그래도 결혼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601님이 10월 15일에 결혼하는 예비부부 유아정입니다. 네. SG 원효비 노래 듣고 꽂혀서 축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나와서 반가웠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 번 연기하고 하는 결혼인데 간절히 바라면 SG 원효비 와주시나요? 근데 이분은 10월 15일. 아, 제가 방금 확인해 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한강에서 예. 저희가 이제 환경 콘서트에 15일날 그 무대에 이제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 이제 리허설하는 시간 있고 본 방송도 네네네네. 하는 시간 있고. 그래서 예. 어쨌든 뭐 많은 분들 중에 저희하고 또 인연이 닿으면 제가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818님만 몇 시인지 어딘지 네.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2601님께는 갈 수는 없겠지만 10월 15일 결혼 축하드리면서 축하 선물 갑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결혼들 많이 하신다 진짜. 네. 그렇죠. 네, 나 빼고 다 결혼하더라고요. 정말 나 빼고 다 해요. 야, 누나 축가하면 거의 우리나라 가수 다 그냥 입으로 나눠서 네. 누나 하루 종일 하시면 안 돼요. 싸이 콘서트보다 더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네. 저한테 축가를 해주신다는 분이 정말 이승철 씨 막 신승훈 씨 이때부터 뭐 머라이어 캐리도 오겠다. 그 정말 정도면. G.O.D.부터 네. 정말 많은 후배들이 해준다고 다 했는데 결혼을 네.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누나 콘서트 하면 아 콘서트라니요. 와, 결혼식. 아, 결혼하시면 진짜 네. 와. 아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AI 가사 낭독 퀴즈를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스페셜하게 S진 씨가 가사를 읽어드리는데요. 네. 감정 없이 정말 AI처럼 읽어드립니다. 가사를 잘 듣고 누구의 어떤 곡인지 가수와 제목을 맞춰주세요. 어렵겠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아, 여기 이제 이렇게 AI로 들으니까 사투리가 약간 들리네요. 그죠? 예. 자, 노래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누구의 어떤 곡인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가요.
운전만 해. 브레이브 걸스 힌트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좀 전에 가사, 예. 운동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가사를 읽어드렸는데요. 김명희님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다려. 네. 이 노래가 맞나요? 저 이 노래 몰라요. 매일매일 기다려. T3스라고 T3스? 저 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나오신 선배님들 노래. 제가 모르면은 진짜 오래된 곡이거든요. 네. 티삼스 매일매일 기다려. 여기 그러니까 아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네네. 읽어드린 가사에. 그래서 여기 매일매일 기다려. 이 비슷하게 맞추셨어. 그렇네요. 네. 티삼스. 백서은님 주셨습니다.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와서 떠나버렸어. 손담비 씨 미쳤어라고. 느낌 있다. 그래도 남자 보컬로 이렇게 들으니까 새롭네요. 미쳤어. 왜냐면 가사에 나도 미치겠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셨고요. 김효정님 주셨습니다. 틴탑 미치겠어. 이것도 그 가사 때문에 미치겠어가 온 거죠. 배숙희님이 주셨습니다. 와 이거 듣고 싶다. 이거는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이 가사 때문에 이게 온 거예요. 김범수 보고 싶다 들어볼게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뒷부분도 해주면 안 돼?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 진짜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너무 잘해. 아니 편안하게 그것도. 아니 그래서 커버한 곡들이 있으시다잖아요 많이. 네네네. 제가 선우정아 도망가자 너무 좋아하는데 고한 두 소절만 좀 가능할까요? 오. 이제 도망가기 전에 목 좀 잠깐 풀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또 전혀 다른 느낌의 곡이어가지고 선우정아 도망가자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진짜 다른 데서 그룹 제안 들어오더라도 도망가지 마. 전 SG1 협의에 붙어 있겠습니다. 진짜 이제 너무 좋은 보컬이라서 뿌듯하네요.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작한 이 기분이 나네요 이제. 이제 최고의 보컬. 저 마음파이브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음파이브는 진짜 서로서로 또 열심히 했지만 그렇죠. 열심히 했지만 또 부딪히는 또 어떤 벽이라는 게 있었고 S진 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답을 이제 읽어드리는 오답자분께는 선물이 가고요. 자 네. 저희가 읽어드린 가사 이제 멜로디를 얹어서 정답을 직접 S진 씨가 공개합니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이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답 다 아셨죠 예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SG1 효비 김원효 씨 그리고 S진 씨와 함께했는데요 문자창에 좀 전에 이제 라이브 듣고 또 보는 라디오 켜봤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너무 궁금해서 가슴이 아려와 저 좋아했었는데 라고 문자가 네, 가슴이 아려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S진과 라인이 함께한 가슴이 아려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계시는 네. 우리 추억의 팬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고요 이걸 아직까지 이렇게 가끔씩 기억해 주신다는 분들이 너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또 이런 스타일로 노래를 한동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한테는 추억이 있잖아요 가슴이 아려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김윤아 씨 혹시 오늘 못한 이야기 있습니까? 아니요 뭐 못한 이야기보다 진짜 뭐 여기 소연 누나가 불러주실 때마다 전 잘 될 기운을 받고 가거든요 네. 뭐 너무 좋잖아요 오늘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 S진의 목소리를 더 많이 좀 들려줄 수 있어가지고 네. 오늘 S진 씨 저하고는 네네. 처음이었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일단 러브게임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 덕분에 진짜 17년 동안 이렇게 열망했던 이런 자리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노래 흐르고 있는데 오래오래 음악 해주시고 네. 예 다음에 또 곡도 계속 쓰시니까
하니까 네네. 좋은 곡 써서 또 솔로 앨범도 꼭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진 노래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슴이 아려와 예, 조금 더 들으려면 저희가 멘트를 줄이고 예, 다음 더 좋은 앨범으로 두 분과 함께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